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의 텍스트로 21쪽 그 세 번째 문단, 그렇죠? 예. 그 지난번에는 그 이제 형성적 요소의 첫 번째로 영원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뭐야 그 기능이 뭐냐 이제 한정하는 어떤 형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무엇인가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본질, 즉 속성 그걸 구성하는 자를 이제 영원한 객체라 본다 했었죠. 오늘은 그거 이어서 그다음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느냐 영원한 객체 갖고 있는 기능, 역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볼까요? 영원한 객체는 항상 현실적 존재들을 위한 가능태이다. 그러나 그 본질상 그것은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것으로서 시간적 세계의 임의의 특정 현실적 존재로의 그 물리적 진입과 관련하여 중성적이다. 가능태는 토요성과 상관적이다. 토요성의 의미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또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이 주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토요성과 가능태가 모두 다수의 가능적 존재를 떠날 때 의미를 잃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들 가능태가 영원한 객체이다. 가능태와 소요성을 떠나서 새로운 현실적 사물에 의한 대체 과정에 있는 현실적 사물의 결합체란 존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가설을 택할 때 얻어지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가능태란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은 정적인 일원론적 우주가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가능태란 말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새로운 현실적 사물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과거의 것과 다른 현실적 계기가 생겨날 수 있는 조건으로 적어도 영원한 객체가 기능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과거에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함정의 형식으로서 실현된 적이 없는 것이 새로운 어떤 합성에 진입해서 그게 실현되면 그 현실적 존재는 새로운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현실적 사물의 대체 과정에서 그 새로운 사물을 탄생시키는 그런 요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보면 우선 두 번째 줄인가요?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것,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객체에 대한 느낌을 개념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지난번에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적 있죠? 네. 그럼 그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말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것. 말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개념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빨강색. 빨강색을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빨강색은.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예. 감각적으로. 그렇죠. 감각적으로 느껴질 수 뿐이죠. 화장이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그것도 빨강색하고는 다르죠. 말이야 그렇게 하죠 물론. 그러나 빨간 그 자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삼각형과 달리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거 물론 적당한 사례는 아니에요. 오해를 불러일 수 있겠어. 적당한 사례는 아닌데, 개념적으로 느낀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태와 또는 사례와 관계없이 그것을 떠나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곧 이런 추상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 삼각형, 원, 직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은 시간적 세계 임의의 특정 현실 존재로의 그 물리적 진입과 관련하여 중성적이다. 이거는 영원한 객체가 어떤 물리적 진입에 뭐 스스로 적합해서 들어가고 어떤 물리적
사태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현실 세계의 진입과 관련해서 그 영원한 객체가 스스로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다. 영원한 객체는 어떤 물리적 세계에도 적어도 접합해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빨간색의 색채를 띠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사과, 뭐 스웨터, 자동차, 집의 지붕 다 빨간색일 수 있죠. 그런 대체로 우리는 침판을 빨간색으로 안 쓰죠. 그렇죠? 안 쓸 겁니다. 예컨대 뭐 또 뭐 빨간색을 잘 발견할 사례를 발견할 수 없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머리칼 같은 경우도 적어도 자연색으로서의 빨간 건 없죠. 빨간 머리는 아주 그것도 이제 그 약간 노란색의 짙은 정도겠지 빨간 건 아닐 거예요. 완전히 빨간은 뭐 그런 경우. 그다음은 또 뭐가 있나요? 바나나가 빨간 경우 별로 없죠. 그렇죠? 바나나가 노랗긴 해도 빨갛게 있지는 않죠. 뭐 오이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상에서는 빨간색을 띠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빨간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가능성에서만 보자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객체의 어떤 성격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는 중성적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는 물리적 세계와의 관련해서 차별적이지 않다. 영원한 객체는 현실 세계의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그 사례에도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현실 세계가 이따금 그것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바나나가 빨간색을 거부한다든지 인간의 머리칼이 빨간색을 거부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계시는 선택적이지 않다. 현실 세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좀 쉽게 바꿔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소유성과 가능태, 주어지는 것,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된다는 것이고 객체가 된다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아닌 것은 전부 다 가능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성, 그 데이터, 어떤 기븐니스와 가능태는 서로 상관적인 용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가능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또는 소유성을 떠나서는 새로운 현적 사물에 의한 대체 과정에 있는 현적 사물에 가장 순전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게 생겨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아주 옛날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제넌 얘기를 들면서 제넌이 그 운동과 변화를 부정했다라고 했었죠. 논증을 통해서 거북이 뭐야 저기 뭐죠. 아킬레스가 거북이 쫓아갈 수 없다. 그 무한한 그 공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건 결국 운동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제넌의 스승이 파르메니데스였고 그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존재는 불변한다. 부동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가능태가 없어요. 가능태라고 하는 건 뭐냐?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될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수 있는 바의 것. 그걸 가능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될 수 있는 바의 것이 없죠. 그래서 현실에만 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세계. 불변하는 부동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는 가능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태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걸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충격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대비를 지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많은 말이 들어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선명한 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문단은.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객체가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한다. 현실 세계에. 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한다. 아직 한 번도 실현되지 않던 가능태가 실현되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에
가능성을 열어주는 요소다. 이거는 교체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설명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번째로 갈까요? 현실적 존재의 자기 창조에 있어서 영원한 객체의 활동은 현실적 존재로의 영원한 객체의 진입이다. 영원한 객체는 현실적 존재의 생성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 가능태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으며 그것의 분석은 다만 다른 영원한 객체만을 드러낼 뿐이다. 그것은 순수한 가능태이다. 진입이라는 수로는 어떤 영원한 객체의 가능태가 특수한 현실적 존재의 한정성에 기여하면서 거기서 실현되는 특수한 방식을 가리킨다. 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단은 아닌데 여기 진입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보면 영원한 객체가 현실적 세계 속, 현실적 존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진입이라는 말 좀 그렇죠. 인그레션에서 그게 영원한 객체가 마치 그 현실적인 삶을 속으로 이렇게 돌진해 오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그 인상을 주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활동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활동성을 갖고 있는 건 현실 때만 활동성을 갖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미 말씀드렸죠. 가능태는 활동성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성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의 현실적 계기가 이 영원한 객체를 선택해 주어야, 파악해 주어야, 또는 개념적으로 느껴줘야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놈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입이라는 말은 약간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스스로 알아서 이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오히려 현실 세계의 계기들이 특정한 영원한 객체를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취한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느낀다 말이죠. 또는 파악한다 말이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객체를 분석하면 영원한 객체만 나온다. 그 말은 그 사과를 분석하면 다양한 성질이 나오겠죠. 그 성질 하나하나도 역시 뭐죠? 영원한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복합적인 영원한 객체가 있고 그 사과를 규정하는 다양한 성질들로서의 영원한 객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를 분석하면 영원한 객체만 나온다는 것은 그다음 그것은 순수 가능태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그 실제적 가능태라는 말과 대비시켜서 설명드린 적 있죠. 실제적 가능태는 과거의 세계 또는 과거의 생성을 마친 현실적 계기들의 전체 그걸 실제적 가능태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순수 가능태는 과거에 실현된 적이 없는 것들을 포함하는 순수한 형식들 자체 그 세계를 순수한 가능태라 부릅니다. 대비시켜서.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설명할 말은 자 거기서 또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그 실제적 가능태와 순수한 가능태의 차이에 대해서 예. 추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대상이 영원한 객체였다가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느낌이 되고 그것이 그 주체에 의해서 파악되었을 때, 그럼 그 영원한 객체는 이제 실제적 가능태로서. 예, 실제적 가능태죠. 과거에 실현된 것은 실제적 가능태입니다. 힘을 규정하고 있는 자로서. 그때 그 대상은 더 이상 영원한 객체라고 되는 거죠. 영원한 객체긴 하죠. 근데 순수 가능태의 양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실제적 가능태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원한 객체의 두 양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순수한 가능태 있고, 한 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실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터널 오브젝트가 있으면, 이거는 순수 가능태고, 이건 현실 세계 속에 현실을
뭐야, 결정하는 자로서 또는 지난번에 있지만 한정하는 자로서의 영원하게 되어 있으시단 말이죠. 요거는 실제적 가능태입니다. 물론 이때 실제적 가능태다고 할 때는 이 뭐 현실적인 어떤 그 뭐죠, 이 구체적인 힘과 이걸 함께 아울러서 하는 편, 아울러서 과거의 구현전 어떤 그 세계의 그 힘과 그 힘의 형식을 아울러 표현하는 말이 실제 가능태다 이거죠. 여기는 힘이 없죠. 이건 실현된 적이 없으니까 순수한 형식, 가능성, 순수한 가능성. 그래서 그걸 가능태라고 이제 존재론적 표현을 써서 그런 건데, 이건 형식입니다. 형식, 순수한 형식. 그래서 이놈은 상당히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저 현실과 관련해서 보세요. 비활동적이 아니라 비활성적이다. 비활성적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와 굳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힘, 동직된 힘으로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이 세계에서 자신을 생성할 때 이것도 참고하고 이건 영향을 받죠. 이건 참고자료가 됩니다. 참고자료가. 이거는 인과적으로, 과거의 인과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그것을 받는단 말이죠. 인과적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이것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나나가 빨간색을 잘 띄지 못하는 까닭이 바나나의 역사 속에는 빨간색을 거부하는 그런 인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갈 수 없는 겁니다. 그 껍질색이. 그래서 이 과거 현실 세계는 지금의 세계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생성을 대단히 강력하게 제약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지금의 나, 그 앞으로의 나를, 그 나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선택을 강력하게 제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만 한다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지금까지 업보 때문에 그것이 나를 완전히 결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를 만들어갈 수는 없다. 그게 실제적 가능성. 예, 그 실제적 가능성. 과거야. 과거에 내가 쌓은 업보고 전체. 그게 실제적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 내가 꿈을 꾼다. 내가 그러면서 말고 나는 지금 화가가 되고 싶다. 이 꿈을 꾼다. 그렇죠. 나는 한 번도 과거에 화가인 적 없어요. 그죠. 그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 또 순수한 테이프가 순수한 테이프. 그게 뭐 예를 들자 그런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적인 예지가 아니라 뭐 저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 전체는 그런 실제적 가능성이 예, 실감입니다. 그 우주의 무슨 우주 역사 전체. 그렇게 따졌을 때 순수한 가능태는 어떤 형식이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료가 순수한 팀이나 창조성으로서 진료가 아니라 형식이라는 점에서 형식이었죠. 어떤 형태 같은 것일 텐데. 뭐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꼭 형태일 수는 없어요. 인간의 감정의 형식. 미움, 사랑 이것도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정동, 이모션을 규정하는 형식이 있겠죠. 또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 그런 형태도 있고. 그 힘이 결여된 상태의 어떤 순수한 형태. 네,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우리 말하는 그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형식이다 말이죠. 그게 영화의 제일. 원제가 없는 그, 뭐, 사람이나 사물로 치자면 DNA 구조 같은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DNA 자체는 비록 그 유전적으로 받은 거지만 그건 결정된 거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조는 이제. 예. 그 DNA 구조 형식. 그거는 이제, 그걸 따로 떼어놓으면 그 영화의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생물학적 어떤 그, 그러니까 진료와 이렇게 딱 결합해서 그게 우리를 결정하고 있죠. 이 상당 부분. 그게 역시 말하는 실제적 가능성에서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실제라고 하는 말은 서양철학에서 예를 들자고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존재는 물론 존재란 말 들어갔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면 머릿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감각 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을 다 빼고는 또 앞서 뭔가 존재할 수 있죠. 다양한 말이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 실제로 있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또 어려운 말인가? 그렇게 보면 실제로 있다. 그래 말은 그냥 푸는 거죠. 실제 실제하고 있을 제자 쓴 거죠. 그러니까 말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있는 거면 그게 뭔데? 실제로 있다는 게 뭔데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로 있다는 것과의 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과 아니 개념적으로 있다고 실제로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신은 어때요? 신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아, 그것도 신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지뢰별 질문을 하시는데 개념적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있는 건 달라 보인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것과 물리적 세계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라 보인다. 그런데 그걸 구별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예, 예. 뭐 빨간색이라든지 원이랄 거 개념적으로만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비슷하게 구현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구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실제적으로 딱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장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란 말을 뭐 많이 쓰는데 평소에 많이 쓴 거고 뭐 현실, 실제,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을 번역도 하는데 영어를 쓰는 게 실제란 말을 쓰면 그러니까 대표되는 표현이 뭐라고 그러시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피나미나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현상과 대비됩니다. 현상과. 그죠?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피나미나는 그러면 이건 환상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어원적이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냐? 그럼 이건 인간의 의식에 드러나는 바에가 의식 인간의 사고에 또는 뭐 감각 주체에 붙잡힐 무엇 현상 인간의 의식과 상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의식과 상관적인 의식의 현상 한문으로는 어떻게 현상이요? 네. 현상이를 쓰죠. 나타날 현자 쓰고 나타날 현자를 이거 맞죠? 그렇게 쓰면 좀 아련했다 뭐 출혈했다 현상 이렇게 친구라고 하세요. 설명하신 거 진짜 그럼 그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게 피나미나는 그래가지고 피나미나 이제 중세 그 뭡니까 라틴어로 유령 그렇게 해요. 유령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은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로 쓰면은 드러났던 형태, 드러나 있는 형태, 상, 드러난 상. 그러면 무엇을 드러나겠어요? 인간이 눈에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의식 주체, 경험 주체한테. 내가 보기에 보인단 말이죠. 드러나 보인단 말이죠. 리얼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현상은 의식과 상관적으로만 정립해요. 의식과. 의식에 대해서만 현상일 수 있어요. 의식이 없으면 현상 사라져요. 내가 지난번에 빨간색은 인간의 의식이만 논쟁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빨간색은 현상에 속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빨간색 그 자체, 색감 자체는. 이해했어요? 네. 응. 뭐 이 방은 지금 추운 거에 따뜻한 거에 딱 나온 거. 온도가 어때요? 이 방, 온도가. 아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이 방의 온도가 조금 썰렁해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으시고. 뭐 딱 좋아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온도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는 좀 더웠는데 지금은 잘. 네, 뭐 어떤 그 현상입니다. 나에게 경험되는 바에 것으로 쓰였던 어떤 사태. 그런데 똑같은 사태지만 아 이런 걸 딱 나와 이런 온도를 딱 갖다 놓죠. 그럼 이 방에 온도가 있을 거예요. 뭐 18도, 뭐 21도 있겠죠. 그걸 이 방의 공기의 그 뭡니까? 온도의 활동량, 그 공기 운동, 그거를 객관적으로 수치로 표현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거는 실제 어떤 것과 닮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뭐 경험하고 말은 그거잖아. 그죠? 내가 이 방을 춥게 보건, 따뜻하게 보건, 쾌적하게 보건, 상관없이 그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과 상관없이 있는 것. 그죠? 인간의 주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 자기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이놈은 의식과 상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식에 뭔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 독자적인 힘이 있거든요.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리얼이라는 말은
그 핵심은 뭐다? 힘을 갖고 있다. 그치? 힘을 갖고 있다. 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부정할 수 없는 놈. 나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놈이야. 그런 의미가 들어요. 실제 현상은 지워버리면 눈 감아버리면 돼요. 책 안 보겠다. 눈 감아버리면 안 볼 수 있어요. 뭐 냄새가 고약하다. 코 막아버리죠. 지워버릴 수 있어요. 실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그래서 힘을 갖고 있다. 이 결정할 수 있는 인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 가능해. 존재자, 이런, 보통 우리 사람으로서의 존재자로서는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존재자 아닌 존재? 어떤 그런 의미가 쉽지 않을까? 아,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다른 의미죠. 이거는 현상인가 실제인가 하는 말은, 이제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좀. 네, 현상은 우리가 보이는 거를 생각해. 현상은, 그러니까, 예, 뭐 보이는 거긴 맞습니다. 근데 이 현상과 실제라고 하는 용어의 대립은 어떤 논의의 문맥에서 나오는 얘기냐니까, 인식론이라고 한 논의의 장에서 나오는 문제의 항이에요. 인식론이라고 한 말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안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이게 인식론이죠. 인식, 안다. 안다는 게 무엇이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마스코 이거 안다, 저거 안다 그러는데 안다는 게 뭐냐? 라고 묻는 철학의 분과를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뭐지? 아, 그거 색깔이 대상이야.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지? 아, 그건 그냥 드러나는 바로서 현상이고, 실제는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칸트스타일의 그런 사람이죠. 그죠? 우리 실제는 모르고, 드러나는 바만 우리는 알 수 있어. 그게 이게 암의 문제, 인식론의 문제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구별이 실제와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말고 이제 존재론의 영역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존재하는 것도 도대체 뭘까? 존재자는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그건 뭐야 문제삼지 말고 일단 그래서 했을 때 존재자 존재하는 것들 그건 뭔가 시공간 속에 있는 것들 시간 공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들 그게 존재자들이겠죠. 그리고 존재자들은 그런 하나같이 개별적인 것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가능태를 있다고 말했어요.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능될 수 있다고. 가능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가능태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이 들어 있어요.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선생님께서 뭐야 개념적으로 있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은 다른 거다. 이제 인식론에 가면 존재론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존재론도 관념적 추상적 존재하는 것과 구체적인 현재 존재하는 것이 구별된다. 오케이. 이게 실제라고 하는 인식론의 문제로 가면 이게 좀 달라져요. 삼각지나면 삼각형의 정의 숫자 1 이게 실제인가요 아닐까요? 정말 애매해요. 그렇죠, 저 아니, 진짜 숫자가 사람들이 정하는 거지. 나도 숫자에 대해서 정말 애매한 점을 지적할 거 아니에요. 증명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알레르기 전생 철학자들 중에, 그거야말로 진짜 실제다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진짜 실제다. 오히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이게 진짜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프랑스 잠깐 얘기했었죠. 이거 뭐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 이게 진짜 있는 거냐 이게 인간의 눈으로 깨끗해 볼 수 있지만 뭐 언젠가 없어질 그런 것들 말이죠. 이게 진짜 존재가 아니다. 진짜 존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말이죠. 생각으로만 붙잡히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뭐 삼각형 뭐 뭡니까 숫자 또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 사람은 끊임없이 태어나시지만 본질 자체는 태어나시지 않죠. 본질은 영원히 있단 말이죠. 이게 무엇이건 간에 그러니까 본질적인 세계를 규정하는 그 형식들, 여기서 영원한 객체들. 그것이 진짜 실제다. 그것이 진짜 실제다. 그걸 구현하고 있는 이 개개인 인간 하나하나, 이 개개인 책상 하나하나, 이것들은 반쪽짜리 실제, 세미기가 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걸 모방해서 있는
그 유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치면서 반쪽적이지. 진정 온전한, 온전한 동료의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물론 그걸 다 인정한 건 아니죠,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개인적인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정반대 주장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 진이라는 말은 내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한 액체가 직접 자기 그 선택적으로서 현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존재가 영원한 액체를 선택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볼까요? 현실적 계기는 그 형상적 구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술적 성도 갖지 않는다. 가능태는 실현된 것으로 변해 있다. 현실적 계기는 어떠한 미결단성도 지니고 있지 않은 완전한 결정적 사태인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객체는 그 자신의 본성 속에 미결단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존재가 그렇듯이 생성의 과정에 있어서의 가능태인 것이다. 그것들의 진입은 문제되는 현실태의 한정성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것들 자신의 본성 그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거기에는 그러한 진입의 가능태가 어떤 현실적 존재에서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다. 네, 그건 그러니까 그 가능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앞서 중성적이다. 그걸 잠깐 봤었죠? 중성적이다. 현실적 존재에 대해서, 현실적 세계에 대해서 이 순수 가능태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한 하나의 가능성 형식이지만 이것들이 그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주체적 주관성을 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현실이 이걸 선택할 뿐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될 때의 이 순수한 가능성은 순수한 가능성들은 여기 표현이 아까 뭐였죠? 미결단성. 원래 미결정성이라는 말인데, 나는, 빨간색이 영원하게 살아갑시다. 나는 사과, 그 다음은 딸기. 저런 사람의 색깔에 대해서만 나는 작동할 수 있다. 라고는 결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색채에 대해서 적어도 나는 색채에 대한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있다. 그래서 미결단성이 있어야 돼. 미결정성이다. 미결단성이란 말을 쓰니까 나는 그와 반대로 현실적 계기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되고자.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 디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객체와 헬스케이가 이렇게 대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진술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그 결정에 대해서 열려있고 현실적 계기는 그 결정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래서 형상적이란 말은 생성 중에 있는 현실적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생성 중에 있는 현실적 존재는 미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 만족까지 안 가거든요. 만족과에 결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현실적 존재도 생성 중인 한, 형상적인 존재인 한 미결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놈은 끊임없이 결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순수한 가능성의 영원한 기초는 구별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네.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수상가고. 수상가는 대학과 다 영원한 객체 아니에요? 영원한 객체죠. 지금 영원 그 말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아니, 저 그렇게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객체에는 두 가지니까. 영원한 객체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저기 형태가 순수한 한 번. 두 가지. 생성에 참여했던 거는, 저기 뭐야, 그, 실질적인 감정. 예, 실질적인 감정. 요거, 요거. 그거 나지 않은 상태는. 순수한 감정. 예, 예. 지금 순수한 감정하고 영원한 객체는 다르게 나눠서 말씀하신 거, 저 잘못 들어가지고. 순수한한테는 영원한 객체예요. 영원한 객체. 순수한한테 영원한 객체. 이틀 오전밖에 없어요. 순수한한테는. 근데 말씀하실 때 그 말의 표현이 그거 다르잖아. 글쎄, 패스. 순수한 관점으로서 영원한 객체는 그 무한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순수한 관점의 영원한 객체는 결정되어 있는 순수한 관점으로서 영원한 객체는 그 형식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불변하는 거죠. 네, 그건 불변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말 좋아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그 자신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해주시면 삼각형의 그 데피니션 되는 삼각형의 형식, 정의 그거 불변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까지 했죠? 그 다음 여섯 번째 해봅시다. 어떤 특정한 현실적 존재로부터 추상된 하나의 영원한 객체는 여러 현실적 존재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태이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든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든 어떤 하나의 현실적 존재로의 진입에 있어 영원한 객체는 상당히 다양한 진입 방식의 가능성을 지니는데 이 가능적인 미결정성은 그 진입과 더불어 결정적인 것이 된다. 특정한 현실적 존재 속으로의 일정한 진입이 그 영원한 객체를 비존재로부터 존재로 단순히 불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미결정성으로부터 결정성을 불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태는 실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 현실적 존재가 해피해버린 여러 선택지들의 메시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 한 현실적 존재의 구조에 있어 어떤 구성 요소가 지금 적색이지만 녹색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성 요소가 지금 사랑의 대상이지만 미움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액체가 이렇게 현실 속에 실현될 때 이게 없던 것이 있는 것, 비존재가 존재로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순수한 강태가 갖고는 미결정성으로부터 현실 세계가 갖고는 결정성으로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때 강태는 이때 영원한 것은 실제가 된다 이렇게 되세요. 이거는 와이트가 잘못 쓴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가능태는 워낙에 실제였어요. 현실이 된다. 또는 현실 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가능태 자체가 실제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실 속에 구현된 영원한 기체는 그 현실적 존재가 회피해버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의 메시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해버린 요소 관계였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적색이지만 녹색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지금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혹시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걸 그 현실적 존재가 거부했기 때문에
적색이 아니라 녹색, 아니, 녹색이 아니라 적색인 것이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 얘기. 여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 여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순수한 건 실제적인 된 거 아니에요? 선택이 됐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주전에 있던 걸로 제안을 받으니까. 순수한 거는 아무 문제 아니지만 얘는 딱 그 다음에 걔가 원래 뭐, 딴 게.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힘을, 네, 힘을 갖고 있죠. 선택하는 힘을 갖고 있죠. 선택하는 힘을. 그래서 순수가한테는 선택될 뿐이에요. 네.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성적이라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뭐 현실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이다 했던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현실적 존재가 회피해버린 여러 선택 지들의 메시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예예예. 예, 예. 회피해 버렸으면 회피해 버린 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다시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그 디리키트한 그 함축이 있는데, 내가 그 뭐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령 어떤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하여튼 컴퓨터를 하나 사다 그럽시다. 사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비교하겠죠. 가격하고 놓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를 선택했어요. 어떤 사양에, 어떤 가격에 컴퓨터 선택했는데.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거 경쟁했던 그 제품들이 있겠죠.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한 이 사양에서 이 사양 꼭 하필이면 메모리를 이걸로 결제하는 까다. 그것이 아닌 까닭, 아니었던 까닭, 그게 거기에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에는 내가 거부했던 것들의 흔적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택당한 게 객체가 돼서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성을 마취해서 객체가 된 내 속에 그게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닐까. 근데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사물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 없는 거야. 그건 인간의 거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적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만이 나름의 선택도 할 수 있고 사물은 그걸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한 이원적 시각을 가지면 그런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와이트는 그게 없습니다.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죠. 무기물도 선택을 한다. 무기물도 심지어 무기물도 내적 자유가 있다. 그게 아주 미약할 뿐이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물은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걸 다시 후회해서 다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잖아요. 아,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한번 선택하면. 아니, 뭐 사람 거래 있어서는 뭐 그걸 물릴 수도 있고 뭐 다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기 현측 얘기는 한 번의 기점. 하나의 현측 얘기는 한 순간만 존재해요. 한 순간만. 그 다음 존재는 물론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저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LMN이 있는데 네. 우리가 N축해서 근데 이 LMN은 A가 순수한 가능성이었는데 얘가 하게 되면 이 A는 택한 그 M을 택했고 N은 이제 실제적인 가능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순수한 가능성에 비해서 그때 비해서 얘는 그 다음에 다른 객체가 됐을 때 힘을 갖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노란색이 택했을 때 다른 M은 노랑이고 L이 빨강이었으면 그 빨강에 대한 그것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 생성된 거에 그런 녹색을 택했지만 얘가 빨강을 할 때 뭐 할까 하다 하는 그게 있다 지금 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게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 같다고요? 그리고 힘이 있다. 이게 실제적인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것도 힘이 있는 이유가 얘는 이제 LMN 중에 N을 택했는데 얘는 A 중에서 N도 있고 한 점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지난번에 이렇게 피자 판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상태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부정이라 그런다 그러죠? 이걸 부정적 느낌, 이걸 긍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야 MNO든가요? MNO가 되고 여기는 XYG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다시 그리지 말고 N을 영원한 것이라고 이것도 영원한 것이라고 봅시다. 네. 각각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는 건 영원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힘은 부정 못하고 이건 영원한 것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M이나 O는 여기 규정되어 있는 과거의 실제 가능성의 O이고 M이에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걸 추상에서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추상에서.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놈은 여기에 이제 실제 힘을 믿지 못하죠. 다만 이 뭐니까 M과 N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이것만 여기 흔적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택하지 않은 게 여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N을 택했지만 N을 택했다에는 M과 O를 거부했다는 흔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의미예요. 흔적이 이쪽에 나와 생산된 놈에 남아 있다는 건가요? 예, 생산된 놈에게 이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N은 동시에 이제 실제적인 가능성. 예, 실제적인데 현실 속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순상하는 때보다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거는. 힘이 있다 그러면 N이 N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죠. 이 앞에 이게 A였나요? 뭐였나요? B라 그러면 A의 힘이 N을 매개해서 여기 건너뛰는 거죠. X로 건너가는 거죠. 힘은. 그러니까 그 힘은 부정 못해요. 그런데 다만 그 힘을 규정하는 몇 가지 형식들이 거부되는 거죠. 몇 가지 형식들은 수용되는 거고. 요거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수용해서 물론 부정하기도 하고 주변 것들을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과정이 생성의 과정이고 이걸 다 통일시켜서 어떤 특정한 만족이기는 그걸 이제 자기 완성이자 생성의 종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택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생성을 마치게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걸 택해서 느끼거나 만족한단 말로 표현해서 생성이 끝난다는 예. 말씀을 했던 예. 너무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막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대. 저 그림에서 N으로 변해서 N만 가요. 그 N만 긍정 affirmation 긍정해서 X로 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예. M과 O를 부정한 그런 예, 그 영향이 들어가 깃들어 있다. 깃들어 있다. 예. 메시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게.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다른 것한테 객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다시 또 후속한 놈한테 또 객체가 되겠죠. 끝나요? 거기? 완전 그 오브젝트일 때 예. 완전한 만족은 있을 수 없고 계속 조금 나아지는 단계 그런 도표로 계속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이제 이 생성이 이렇게 늘어지겠잖아요. 늘어지게 이렇게 늘어지죠. 그렇죠? 늘어지겠죠. 그건 아니에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면 이건 시간이 상당히 길어 타임 T가 아니라 타임 t 곱하기 뭐 3, 4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길이가, 시간 길이가? 그러면 뭐 쪼개질 수 쪼개지는 시간 격이 적분이 될 수 있는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 단위 그것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여러가 따지는 공감이라고 네, 이게 동시 병존할 때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침착해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공간의 축이 성립하고 이쪽 하면 이렇게 이제 시간 축이 성립하는 거죠. 어떤 시간 T의 공간은 크기가 다 다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정의를 따로 안 하는 거예요. 따로 안 하죠. 이건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이 생성 응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시간이고 공간이다. 이런 생성들의 다양한 관계로부터. 그래서 이걸 과정 철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과정 계속. 네, 과정이라는 말은 이제 그 크게 보면 내적인 과정과 외적인 과정이 있어요. 생성하는 걸 합성하는 내적인 과정이라고 그러고 그 작은 과정,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과정, 마이크. 이 과정이 쫙 일어나는 아니면 왔다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예, 불연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워. 시간은 시기열 X축에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언제 또 선택돼야 또 가고 선택돼야 또 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공간은 괴물 생각하는 시공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은 또는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계산의 축으로 삼는 시공간은 우리가 가정해 놓은 또 우리가 생각을 통해 구성해 놓은 시공간일 뿐이고 이건 실제하는 시공간은 그런 연속체로서의 시공간은 없다라는 거죠. 순수한 연속체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한 사람이 이제 철학적이에요. 뭘 정의한 사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이 그 연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 시계열로 되는 시간. 그건 철학자 중에보다도 뉴턴이 그걸 했죠. 뉴턴이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건 그 당시 상당히 혁명적인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물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운동의 형식으로 봤어요. 천체가 움직일 때 한 바퀴 돌면 시간, 그래서 1년 한 바퀴 돌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변화에 종속된 형식이었어요. 시간 공간이. 근데 그거를 물체를 딱 쥐어버리고 그러면 투명한 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뉴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와서 아인슈타인 때문에 뉴턴이 굉장히 왜소해져 버렸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17세기를 보자면 대단한 혁명적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 공간에서 사물을 다 빼버리고 시간 공간이라는 텅 빈 축을 딱 갖다놨단 말이죠. 그 책에. 맨날 시간 X축 T 이것만 배워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생각한 게 하나의 대단한 혁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이적분 개념을 생각해.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20세기 오면서 아,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물에 선행하는 그런 축으로서, 투명한 축으로서 시간 공간은 그냥 생각하는 것을 불과해. 실제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다시 이렇게 뭡니까? 뒤집어진 거죠. 재차 뒤집어진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도 시간이란 뭐지? 그러면 제대로 되는 상황 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건 뭐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고 거꾸로 가는 거니까 물약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뭐 거꾸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옛말로 문학적 상상력이고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언티픽하게 보면 시간이 뭐지? 시간 자체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적 그 함수의 그 축으로서 아니라 실제한 시간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도대체 뭘까? 그거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미 그 6세기 경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고 아우구스틴이었어. 그 고백문에 시간이라는 게 이게 그냥 물어보지 않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니까 잘 못하겠더라 그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을 때는 다 아는 것 같다며 시간은 시간이 뭐 그때 다 아는 거지. 시간이 뭐야 하고 묻는 순간 이상해지더라 말이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오늘날의 물리학자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것이죠. 인간이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고백. 뭐 상당한 뭔가를 갖고 있는 뭐 어떤 천재적 영향을 달리는 고등 영장류인 것은 보였는데 막상 보면 자신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도 제대로 뭐가 뭔지 이해가 다 오는 척 되죠. 이게 무한하다는 건 시간을 전제로 한 건데. 맞습니다. 또 그 다음은 됐죠? 여섯 번째로 갑시다. 아니 7번. 7번째인가요? 네. 네. 아, 그렇구나. 7번째.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 즉 그 여권에 현실적 존재가 포함되어 있는 파악은 물리적 파악이라 불린다. 그리고 영원한 객체에 대한 파악은 개념적 파악 또는 개념적 느낌이라 불린다. 이 방위의 전문적 용어로 하자면 개념적 느낌이란 그 여권이 영원한 객체인 느낌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정적 파악은 그 여권이 영원한 객체일 때 개념적이라 불린다. 네. 여기는 지난번 우리가 파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긍정적 파악하고 부정적 파악이 주로 이제 다루졌는데 여기서는 물리적 파악하고 이제 개념적 파악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물리적 파악은 물리적 존재에 대한 파악이고 개념적 파악은 영원한 기시에 대한 파악을 개념적 파악이라고 부른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 파악은 개념적 파악에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여기서는 그렇게 잘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파악에서는 부정적 파악이 없고 개념적 파악 또는 개념적 느낌에서만 부정적 파악이 가능하다. 엑스로 반복하면서 파악하죠. 요 n의 월 이것의 그 근원적인 주체는 뭐죠? 이 a 전체죠. 네, 네. 요 a 전체를 n을 매개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이 n의 느낌 x를 a에 대한 물리적 파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네. 생성을 종결하는 현실적 존재로서 파악. 이건 이거 생성을 종결하는 존재. 그래서 존재 전체를 대상으로 파악하는데 이걸 초초의 여건. 이거를 객체의 여건이죠. 그렇죠? 긍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이 있을 것이다. 네. 이거는 요 힘에 대한 부정은 있을 수 없어요. 긍정한 것만 끝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어떤 특정한 힘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의 어떤 그 형식 일부를 내가 애들에서 눈을 감았지만 그 작동하는 그 힘 자체를 내가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에 있는 한 어떤 것에 특별히 집중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경험 요소를 지역을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 그 형식을 통해서 영향을 시작했죠. 내가 그러니까 여기 있었는데 이쪽에서 뭡니까 불쾌한 냄새가 난다 말이죠. 그럼 내가 들어왔어. 일부러 그 냄새의 그 뭡니까 그 자극으로부터 민감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떤 훨씬 더 유쾌한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를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냄새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니죠. 다만 내가 그때 그것을 주의 집중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 뿐이지.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A로부터 물리적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럼 물리적 파악은? 부정적 파악이 될 수 없다. 물리적 파악에서는 근데 지금 이 A로 볼 때 인맥 파악이잖아요. N은 어떻게 물리적 관계? A는 물리적 파악이죠. 근데 부정할 수 없다는 건 이건 N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요. N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건 N을 선택할 때 긍정적인 O를 부정할 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요 아니 어느 쪽을 택해서 아니, B가 이제 그 A에서 B가 네. B가 A의 어떤 B가 A의 힘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일까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이거 전체 거부할 거야. 이걸 못한다는 거죠. 하나 택하는데 N을 그죠 이걸 하나는 택해야만 된다. 그죠 최소 하나는 택해야 된다. 그러네. 최소 하나는 택해야 된다.
이 힘을.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예를 들어서 N 하나 택하면 되지만 M, N을 택할 수도 있어요. N, O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만 고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네. A가 B, B를 볼 때 A 말고 다른 또 뭐가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 A의 또 작은 부분들인데 A 말고 다른 또 A+, A-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B 앞에는 A 그룹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앞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 A 그럼 A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것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현재 하나 이미 현재 무수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A, 무수히 많은 A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A 자식들이 그죠? 어 여기서 어떤 건 반드시 긍정해야 돼. 어떤 건 이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건 하나 최소한 하나는 긍정해야 돼. 그래서 이 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과거 전체가 나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걸 구성하면서 전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하나의 힘의 알갱이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생성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생성 안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생성은? 예, 생성은, 예, 생성은 필연입니다. 이 시간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객체가 하나라도 있는 한 나는 생성할 수밖에 없네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주변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니. 그 객체가 있는데 항상 뭐 한 개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항상 끊임없이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생성은 필연이죠. 그러면 얘기하세요. 우리는 자기 머리를 이해해야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모르고 넘어가면 다 막히고. 예. 예. 아이고. 쉬는 시간인가요? 쉬는 시간인가요? 그래, 좀 쉬는 시간.